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에 지난 두 달 동안 좀 연속성이 끊어져서 이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사도라고 열두 사도, 그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어린 사도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다 다른 사도들은 순교하고 혼자 이제 아직 남아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도미시안이라는 황제 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도 붙들려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요한을 그냥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삶아져야 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반모섬이라고 아주 굉장히 삭막하고 황폐한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흉악한 그런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유배를 보내는 곳인데, 그리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이제 소아시아의 그때 일곱 교회의 목사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시험과 유혹 속에 있었는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그런 그 로마의 박해와 환난과 또 어떤 때는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뭐 해주겠다 막 이런 유혹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신앙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걸 보내신 기록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디 육신의 이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신앙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거는 잠깐이다. 너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은 영원의 때 정말 이제 천국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천년왕국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잘 견디라고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기록한 목적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려고 이걸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특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가르쳐주고 그때를 대비해야 하고,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그 환란에서 승리해서 정말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고 섬긴 자의 그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게 다 천국과 지옥 이런 걸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이.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 환난의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해야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잘 준비를 잘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에서는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걸 감화해버리면 하나님 축복해서 제하해버리고 여기다 뭘 더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더한다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목사님들도 두려워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었냐, 거의 다 이단들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묵시록 이런 종류의 그런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가지고 많은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을 그런 애가 듣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혹돼가지고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주님이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한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도 많이 듣고.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무나 이게 들으면 안 돼요, 설교. 지금 보면 유튜브 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이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왜곡을 해가지고, 뭐 벌써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며칠 전인데, 제가 저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뭐 천국과 지옥도 여러 번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 유튜브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무슨 기도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근데 거기에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주님이 여섯째 인을 떼실까 말까 만지작거리고 계신다고 그래요. 여섯째 인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걸어다니도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왔는데, 첫째 인을 떼면은, 자, 첫째 인, 첫째 인이 떼니까 뭐가 나와요? 흰말탄자가 나오죠. 흰말탄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둘째일 때면 뭐가 나옵니까? 붉은 말? 예. 그 다음에 이제 셋째일 때면 검은 말. 넷째일 때니까 청황색 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온다고. 근데 이 흰말은 뭐냐면 미혹이라고 했어요. 미혹.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24장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첫째 인을 떼는 흰말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4장과, 아니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이게 좀 겹쳐지는 게 있어요. 그럼 붉은 말은 뭐냐면 전쟁이요. 많은 거기 너희가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때. 또 검은 말, 기근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거의 전염병 이런 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게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지금 넷째 인을 뗐다, 벌써 뗐다고. 근데 이게 청황색 말을 떼면 어때요?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4분의 1 죽으면 얼마 죽어요? 20억이 죽어야 돼.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많은 사람 죽긴 하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직 인을 뗀 것은 뭐, 초체 인을 뗐는지 어쩌면 모르지만은 이런 어떤 청황색 말 네 번째 인을 뗐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섯째 인을 뗄까 말까 만지작거리고 주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왔는지 어쩌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야, 저런 유튜브를 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했구나.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천사를 만나고 뭘 별별 걸 다 했어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그 안 맞으면은 그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겠죠.
이 주님의 기록한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너무 이제 힘드니까 막 어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도 있죠. 북한이나 여러분 중국이나 막 이런 이슬람 국가 같은 데 또 저쪽에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보면 굉장히 막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박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때때로 세상의 유혹 또 시험 막 이런 거 올 때 중간에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진짜 보고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되는가 이거를 보면은 그런 시험이나 유혹이나 환란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우리가 나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달콤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이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만 하면 막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였지만 성경을 요한계시록 계속 읽다 보니까 꼭 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끝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에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오. 이기는 자만.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건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열심히 써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다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건 다 했거든요. 그 말씀으로 하는 교회. 근데 그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뭐가 식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주님이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긴다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하셨죠. 그 우리가 여러분한테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첫사랑을 지금 간직하고 있나 잃어버렸나 이거. 그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그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거 하지 않을 때는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아니 첫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 하나님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을 부어서 내 이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활활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화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오래 어떤 일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목회를 하면 어떠지? 이런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지금은 이제 그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근데 여러분 어때?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겠죠. 안 믿는 사람 어디 가요? 음부에 음부,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낙원에 있던 거기도 희락의 장소예요. 안식의 장소예요. 나사로가 거기 갔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얼마나 안식을 누렸습니까?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그때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거야. 천국이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 있다가 이제 부활해가 둘째 부활인데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가 봐요. 그 과실을 먹게 하리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오심이 좀 더디면 이제 다 우리도 죽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또 이기는 자에게는 소만학교의 사자에게 뭐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냐 그랬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겠어요?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요한계시록 20장 그 15절에 쫙 보면 천년왕국 지나고요. 마지막에 둘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도 죽은 자를 사망과 음도 죽은 자를 다 내놔요. 그리고 백보좌가 하나님의 흰 보좌가 쫙 펼쳐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과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그게 뭐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아주 굉장히 순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맹수한테 물려 죽고 화형을 당하고 뭐 십자가형을 당하고 각가지 그런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안 죽으려고 어때? 어우, 나 예수를 몰라요.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겠어. 그러면 어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환난이 와도 다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뭐 마귀와 영적인 싸움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 사대교회 사자에게는 그랬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반드시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우리 이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꿈의 교회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박수진 이렇게 딱 꿈의 교회 교인 등록하되 기록되어 있어도 생명책에 박수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이야, 큰일. 네. 그렇잖아요. 꿈의 교회 여기 다녔으면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그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첫째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주님 닮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한 일꾼 되게, 이런 기도하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물과 성녀로 거듭나고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게? 생명책에. 예. 예, 생명록, 사망록, 그 다음에 또 행위록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꼭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어떤 사람 기록됐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막 시험이 오고 뭐 이런 거 오고 오면 그걸 못 이겨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씩 지워져, 이렇게. 씩,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거, 흰 옷을 입어야 돼. 주님 앞에 가려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해야 된다. 이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는 주님 앞에 못 가. 그래서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이 이기는 자는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정말 여기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이제 우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설교, 요한계시록 설교 들을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지금 90몇 회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들으시면은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거죠.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갔던 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어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하여튼 저도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지금 요한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니까 꼭 여러분이 그 강의를 많이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계시록 전체를 한번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그 교회 시대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기독교는 처음에 유대교회에서부터 그랬지만은 엄청난 그런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밧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 날 환상과 계시가 임하여서 AD 주 95년경에 이제 주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심판자 되지. 뭐 거기 보면 머리가 양털같이 있고 눈에는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또 이 안 검이 나오고 막 이런 굉장히 두려우신 주님의 모습.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땅에 정말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근데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심판주로 오신다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 금 촛대가 있고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그 촛대 사인을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 목사들에게 이제 이것을 적어서 보내라. 근데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희를 아는데 어떻고 서머나 교회는 어떻고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이런 거 막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칭찬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일곱 교회 모습은 당시에 실존했던 일곱 교회이기도 하고 모든 시대가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죠. 박해를 받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다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될 수 있는 뭐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되겠죠.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이 교회는 큰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고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을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천상의 예배 여기 보면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가 있고 일곱 위로 보안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어 울고 있는데 다윗의 뿌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뗄 수 있다고 하면서 울지 말라고요. 이제 이 지금 이거는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하늘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 이제 6장부터 나와요. 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마지막에 다니엘의 71회라는 것인데 69회가 지나갔어요. 한 일회는 7년을 말하는데 근데 이제 이 7년이 그래서 마지막 때 남았는데 제가 이제 전에 그 설명을 드렸네. 이것이 7년 대환란이라는 무시무시한 교회 시대 마지막에 환란이 있는데 그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19장까지. 근데 6장부터 12장까지가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령 두 정이 또 이제 더 있는데 이기는 자의 휴거가 전 3년 반 마지막에 쭉 해서 올라간다 했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의 휴거되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그 전에는 자기를 평화의 사도로 가장했더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또 땅에서 거짓 선지자 나온, 여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 출현이 요한계시록 13장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고 666표를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했죠. 와, 제가 이번에 백신 패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식당에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어디 뭐 커피숍에도 못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백신을 안 맞고 그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어떻게 돼? 도저히 뭐 이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백신 패스를 받아야 되니까 백신을 다 맞고 막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막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 이 666표를 갖지 않으면 물을 사고 팔고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이 666표가 뭐라 해? 짐승의 표라 있잖아요. 이 표를 받으면 어디 간다? 지옥에 가요. 절대로 여러분은 이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절대. 절대. 그리고 이제 엄청난 박해가 여기서 이제 전 3년 반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게 막 일곱 인의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죠. 막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막 이게 국지전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막 기근이나 이제 그런 정도로 막 전염병으로 막 엄청나요. 또 일곱 나팔 재앙 하면 더 심해집니다. 일곱 인보다 일곱 나팔. 나중에 일곱 대접 재앙이 오면은요 더 힘들어, 더 무서워. 여기서는 4분의 1인데 여기는 3분의 1이 죽어. 여기는 거의 반절이 죽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이때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그때 이 견디고 이걸 통과한 성도들 어떻게 해?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 주님이 이 공중으로 알곡 선도들을 올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큰 바벨론 음녀에서 큰 바벨론이 이 멸망을 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할 그 전에 첫째 부활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영혼이 낙원에 있고 육체는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 때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슉 공중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휴거가 일어나 이 환란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이때 갑자기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려요. 현재 하늘로 올라가.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나. 뭐 지금 전천년설 주장한 사람 세대주의자들은 우리는 환란 안 통과하고 이때 다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으면 휴거대학 올라가 공중에 주님을 만나.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전 세계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다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다 멸망을 시켜. 그리고 이 아주 막 새들이 와서 먹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 유황불 속에다 집어 던져버려. 마귀를 결박해 천년 동안 큰 천사가 세사들을 가지고 내려서 가두고 열쇠로 우리를 잠궈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 상급 심판이 있어서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만영을 구원하고 순교하고 이기는 자 충성된 자들 어디에 천년왕국에 여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 지상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을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데 그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을 선대한 사람들은 양으로,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염소로 해서 염소들은 지옥에 가고 양들은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가운데 상금을 못 받은 자들이 여기에 가서 백성이 되고, 여기 순교자, 이기는 자, 충성된 자, 상급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왕노릇하시고 천년 동안 여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었다 부활한 사람들은 아이 안 낳고요, 여기 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요. 에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고, 근데 주님이 천년이 지나면은 사탄을 잠시 풀어놔. 그럼 이 사탄이 가서 많은 사람 미혹에 가서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대적해. 그때 이제 이들을 다 주님이 멸하시고 지옥으로 보내고, 뭐가 있냐? 이제 둘째 부활이 그리고 일어나. 천년하고 지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지금 있는 하늘과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돼요. 이것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수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새 예루살렘 성은 이게 이기는 자들, 충성된 신부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간데 열두 문이 있다 했죠.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높이, 길이, 넓이가 어때? 1만 2천 스타디온. 이게 요즘으로 하면 한쪽에 만이 2,400k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까지 한 400km 좀 넘는데 평양까지가 얼마 들지? 근데 이 천국의 수도예요,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그 크기가 지금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530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530배. 그러니까 이 수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수도만 해도 이러니까 뭐 여기는 어마어마한, 말도 못하죠. 응? 엄청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꼭 여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 들어갈 사람들은 첫째 그 이름 생명체에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 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잘해야 돼요. 상급을 받은 자들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는 햇빛도 없고 뭐 달도 해도 별도 없고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그런 곳이래요. 자, 넘겨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수도인데, 여기서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있죠. 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이 천국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가 있고 아무나 성 안에 못 들어가 이게.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부분인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그 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야. 또 어떤 것은 난 전능하신 자라. 나는 만왕의 왕이다, 창조주다. 또 뭐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 소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세 번이나 나와요. 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는 게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여기도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있죠.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만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파 오메가 되시며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란 뭐냐.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가 뭐냐면 알파요.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알파벳 첫 자가 뭡니까? A잖아요. 마지막이 Z. 우리 한글로 하면 기억 니은으로 하면 뭐예요? 기억이 첫 자. 뭐예요? 희응. 예, 희응이 마지막 자. 그러죠? 이렇듯이 이 헬라어, 다른 말로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어떤 때 여러분이 어떤 헬라어 또 어떤 그리스어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똑같은 나라. 알렉산더가 그 세웠던. 그런데 이 첫 자가 알파, 마지막 자가 오메가. 한번 글씨를 한번 보여주세요. 강대상에 보면 가끔 이런 글씨가 있죠. 예.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알파. 이게 조금 이렇게 더 좀 뭐 그래야 돼. 너무 이건 뭐 한다. 오메가. 이렇게. 오메가. 이게 첫 자예요. 이게 마지막. 강대상에 보면 이게 많이 이제, 예.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래서 있는데 이 알파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물의 뭐냐.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알파 오메가 시작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이분은 인류 역사도 세상 나라도 우리 개인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히스토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히스토리란 말은 히와 스토리의 합성어인데 그분의 이야기. 이게 뭐냐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첫째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 영원 자존하시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 여러분의 지금 사정과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돼요? 막 엄청난 바퀴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죠. 하나님께 뭐라고요? 나는 알파 오메가야. 너희들 생각할 때 로마 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막 다스리고 지 마음대로 가. 이 세계를 주관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나 알파 오메가 된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처음과 마지막 네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산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 근데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 주님이 다 하신다 하니까 마음이 편치 못해. 그 주님은 네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고난을 당했고 나를 위해 어떤 헌신과 희생을 했고 네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과 마침. 이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기도 하시고 끝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나라를 세우셨다가 하나님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권세를 줘가지고 왕을 세웠다가 그 왕을 패해버리기도 하고 회사를 세웠다가 회사를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시작하게 했다가 그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걸 시작하게 하시고 끝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하신 것,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이 말씀 뭐예요? 이 세상 어떤 권세나 박해나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런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 걸리면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안전하다 했잖냐.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장차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절대로 세상 권세나 환란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그리고 반드시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과 멀리서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다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는지 다 아셔.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래서 주님은요 다 그날에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끝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우리의 운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뭐라고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내 손 안에 있으니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 된 하나님.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인류 역사를 모든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사정 형편 다 알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시작하게 하고 끝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하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그 손안에 모든 우리의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 사정을 아뢰고 어떤 인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